옛말에 이런 말 있죠. 자식을 주면 가슴에 묻는다고요. 근데 저는 가슴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요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동수가 처음 발견됐을 때 목포 해양경찰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.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저희 가족이 저희 아이들을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힘좀 써주십시오.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. 이 사진을 공개해야 될지 말지를요. 가족분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을 안 보신 분도 있습니다. 한번 보시고 제 가족들의 한, 우리 애들 왜 그렇게 그 추운 바다에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꼭 진실 규명해 주십시오. 이게 동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. 이걸 한번 보시고 끝까지 진실 규명 부탁드리겠습니다.